어떻게 그렇게 자식 있나 보다 우리 아버지를 더 잘 이해하냐? 나도 너처럼 우리 아버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. 선배. 네, 파사님. 알겠습니다. 지금 찾아뵙겠습니다. 누구? 아버지? 잠시 보자고 하시네. 공연한나. 네, 판사님. 현우가 이혼 소송 증거를 공변한테 넘겼다면서? 그렇습니다, 판사님.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현우 측에 불리한 증거라고 들었는데. 네, 맞아요. 어제 공변이 나를 찾아와서 물었던 말이 이것 때문이었구만. 네. 선배와 관련된 일이라 말씀은 차마 못 드렸어요. 내 자식인데 왜 말을 못해? 현우 선배가 흔들리고 싶어 하질 않았어요. 판사님이 시나로펌 대표님과 선후배지간이시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나 봐요. 그래도 소신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. 그래서 공변은 그 증거를 어떻게 했나? 법원에 제출했습니다.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 됐구만. 저도 고민했는데 판사님이 진실을 택하는 게 가장 올바른 판단이라고 하셔서 그 말씀 믿고 따랐습니다. 죄송합니다. 공변아, 내 부탁 하나 들어주겠나? 말씀하세요, 판사님. 이번 사건 합의 이끌 수 있나? 합의만 되면은 현우 책임이 좀 덜어질 것 같은데 말이야. 안 그래도 조금 있다 제 의뢰인 만나기로 했어요, 판사님. 선배한테 넘겨받은 증거자를 갖고 양측에 합의를 이끌어내려고요. 그래, 공변이야 좀 써봐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, 판사님. 절대 합의할 수 없어요.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요. 원하셨던 대여금 반환 청구하고 그 외의 보상들 응당하게 받도록 제가 잘해보겠습니다.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? 어제 절 찾아와서 항소 진행하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까지 했어요. 그랬어요? 우리 애가 아빠 그러지 말라고 울며 매달리니까 누가 네 아빠냐고. 넌 내 자식 아니라고. 어떻게 아이한테까지 분하셨겠어요. 저 도저히 용서 못해요. 이젠 사실을 밝힐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두려울 거 없어요. 끝까지 가볼 거예요. 아직 화났어요? 나 화난 거 넌 눈도 깜짝 안 하잖아. 내가 윤 대표님이랑 계약하는 거 왜 그렇게 반대하는 건데요? 아니, 그러는 넌 그 계약을 꼭 하려는 이유가 뭔데?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또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요. 지금 네가 어때서 그래? 아저씨도 알다시피 난 학벌도 별로고 경력도 없잖아요. 또 부모님 문제도 있고요. 부모님 문제라니? 너 혹시 아직도 그 문제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야? 사실은 사실이니까요. 어쨌든 내가 남들보다 나아지려면 뮤지컬에서 최고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야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럼 넌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면 나 안 만나주겠네? 아저씨가 왜 빈털터리가 돼요? 사람이 일을 하는 게 모르는 거잖아. 내일이라도 당장 변호사 때려치우고 백수 될 수도 있는 거고. 너 그래도 나 만날 수 있겠어?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. 뭐야? 그러니까 열심히 살라고요.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. 네가 왜 아무것도 없어? 너한텐 무엇보다 큰 게 있잖아. 네 꿈.